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퇴근에서 볼거리가 세 개가 있었어요. 네. 저분이 뭔가 자꾸 많이 걸어요. 처음에는 목숨도 건다, 뭐 전재산을 걸겠다. 이 나경원 의원 보고 난 이렇게 걷는데 당신은 뭘 걸겠느냐 이러다가 이 회견할 때는 의원직을 걸겠다. 이 거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아니냐는 이 본인의 그 어떤 정당함 그리고 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꾸 뭘 거는데 정말 그 깨끗한 것 같으면 뭐 걸 필요 없어요. 그 왜 자꾸 걸어요 걸기를. 두 번째 네. 저 회견에 예. 예, 이 프로그램에도 가끔 나오시죠. 박지원 의원님을 두고 예. 예, 물귀신 작전을 펼치더라고. 예. 응? 누가 미꾸라지고 누가 곰이냐. 이 박지원 의원이 미꾸라지가 이제 괴물을 흐린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제주는 곰이는 꼬. 예. 뭐 돈은 누가 챙긴다. 이 비방송 용어를 쓸 수는 없고 내가 참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비방성형 안 쓰시는 분처럼 내가 곰이다. 예. 이제 이 얘기까지 했다고. 그 자기가 제주를 부린다. 예. 쉽게 말하면 목포의 그 도시 재생 사업 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따오는 걸 본인이 이제 민주평화당 그 국회의원들에게 질문도 하게 하고 네. 또 해서 그 뭐 돈 예산을 원래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뭐 어긴 진술을 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걸 한 게 박지원 의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주는 고민 넘었는데 뭐 이 얘기를 했다고 이러니까 박지원 의원을 그 걸고 들어갔잖아요. 누가 미끄러지고 누가 곰이냐. 그래서 조선 내와 부지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려 하는데 거기 가담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예. SBS 그 건설회사, 뭐 중 무슨 건설회사예요. 그리고 그 박지원 의원 함께 다 조사받자. 이 물귀신 작전을 펼친 거라고. 아,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나는 거기 고층 아파트 짓는 걸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 하는 그 신문 기사까지 이제 지금 공개를 해야 될 정도로 네. 그 물귀신 작전을 펼쳤고 세 번째 또 볼거리가 또 하나 있었죠. 기자회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와서 원내대표가 나왔다. 초선 의원이 나 이제 탈당합니다. 이 예. 당의 명예를 위해서 탈당하겠습니다. 이런 기자회견에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 배경설명까지 해주는 놀라운 예를 하나 만들어냈다. 실례를 만들어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와서 친절하게 배경설명을 하느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손 의원이 원내대표에게 동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앙일보 보도가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그게 응해야 되는 거냐? 하여튼 지금 투기냐 투자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죠? 예.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는 그 이제 9개 부동산인데 그 20개를 넘어서고 뭐 일부 보도는 25개까지 나옵니다. 네. 이러니까 박지원 의원 또 보호를 하려다가 네. 이거 복덕방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 시작할 겁니다. 이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네. 검찰 수사 받겠다 안 받겠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 이제 가야 된다. 그럼요. 수사 이 고발도 돼가 있고 무조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투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투기다고 보는 게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면 자 보세요. 네. 투기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 그 처음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다가 나중에는 나진칠기 박물관 예. 이전을 위해서 이제 땅을 뭐 매입했다 이런데 그 큰 항공 지도를 보고 보면 군데군데 마치 알바키 식으로 땅을 샀단 말이에요. 건물 사고. 네. 자, 그러면 살 때 본인의 이름으로 예. 본인이 이렇게 정당하게 공개일에 투명하게 그 매입을 하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 이름의 재단 이름으로 사고 네.
자기가 영입했던 보좌관 남편 이름, 보좌관 딸의 이름으로 사고 조카의 이름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 조카는 나는 그 전혀 몰라요. 네. 그리고 조카의 아버지인 남동생은 나는 전혀 모른다. 내 처가 그 아들의 인감 도장을 넘겨준 것으로 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도 요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본인은 투자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기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이제 의하면 일부 언론이 아닙니다. 대다수 언론이에요.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다수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이 신문을 쭉 펼쳐놓고 보면 대다수 언론이 이걸 이미 투기로 보고 추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200개 기사를 전부 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본인이 공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단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 무리를 빚어서 정말 죄송하다. 네. 응? 만에 하나라도 난 정말 이렇게 우리 그 문화재를 그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조카 이름으로도 했고 내 남편 재산 이름으로 했다. 이게요. 지금 그게 손혜원 의원 얘기입니다. 예. 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 이건 보세요. 남편. 그 남편 이름으로 투자한 돈 중에 제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7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태원에 있는 낮은 칠기 박물관 그게 공시지가로 10억 한 9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11억을 빌려요. 그걸 이제 차주가 눈감으면 손혜원 의원입니다. 그 돈 중에서 7억 1천만 원을 여기에다 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남편 이름의 그러니까 재단에다가 그걸 기부를 해.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세상에 지금 시간이 문화재 원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은행 빚까지 내고 한 달에 은행 이자를 300만 원씩 갚으면서 제가 오늘 한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일반 상식에 맞는 얘기예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계속 말하면서 하여튼 녹화해서 이거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보게 한번 보세요. 지금 뒷코너는 거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 투기를 하려면 개인의 명의로 하든가 해야지 왜 재단으로 하느냐. 투명하게 하라는 거지. 그 공개리에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려면 투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SNS에 올리면서 본인은 주장은 투명하게 했다. 그리고 왜 투기를 하려면 마포나 강남이 하지 제가 목포에 하겠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보세요. 2017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고 그 이후에 이게 문화재로 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도 굉장히 묘해요. 원래 문화재위원회에서 80명의 위원인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손혜원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문화재보호법을 갖고 개정을 합니다. 개정안을 발의를 해요. 손혜원 의원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산하분과위원회 있잖아요. 산하분과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9명의 위원으로 원래 80명의 위원이 결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거기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걸 알겠습니다. 행사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간사잖아요. 문광희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의뢰를 본인 직접 했으니까 그건 또 지켜보도록 그렇지 하고 그렇지 않아도 수사는 되죠. 예.